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네요. 미 공화당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인도태평양 핵 공유 구축 공론화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을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현재 구축한 핵우산 체제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갈수록 위태로운 핵 위험과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러시아의 지원 속에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국,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탈냉전과 함께 30여 년간 지속된 미국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핵을 갖지 말라는 것은 이제 끝난 거란 거예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이날 국방투자계획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이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침략자의 추구에 대응할 세대를 아우르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중러와 이란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등 중추국에 비유한 것입니다. 특히 위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예상을 뛰어넘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김정은은 미국과의 외교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것 같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최근 전시기조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경제를 마비시켰던 국제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행 거부와로 효과가 없어졌다며 더욱이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맺으면서 북한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불안정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에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 사령 등 기존 준비태세의 유지와 함께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 체결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태세양 조약기구 동맹들과 체결할 것과 유사한 핵 공유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과 먼저 협의한 뒤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나토식 핵 공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을 풀이됩니다. 워커 의원은 내년도 국방 예산 550억 달러, 약 75조 원을 증액하고 현재 국내 총 생산 2.9 수준인 국방비 5 내지 7년 내 5% 수준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전시 수준으로 국방비를 높여야 한다는 것, 또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해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핵 잠수함 14척 확대 등 핵군비 증강을 준비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워커 의원의 공개 제안 역시 내년에 NDAA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통과한 하반 국방 수권법에는 전술 핵 재배치 등이 담기지 않는 가운데 상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등을 중심으로 전술 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핵 균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11월 대선 이후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워커 의원이 공개한 국방투자 계획 제목인 힘을 통한 평화는 옛 소련 붕괴 전략을 추진하며 국방비를 크게 늘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이 실제로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당시 2017년 북미 관계가 악화되자 백악관은 한국이 요청한다면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미국이 한반도에 철수한 전술 핵을 재배치하여 인도 태평양을 아우르는 중러 북우 핵 보유국에 맞서겠다는 뜻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직 핵을 갖고 있지 않은데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핵을 우리나라 갖고 있다면은 미국 거든 누구 거든 간에 나쁘지 않죠. 그러나 핵 전술 재배치는 한마디로 핵을 가진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집주인이 가져가면 세입자에게는 권한이 없는 임대인 셈입니다.
현재 주권 주한미군 철수와 다를 바 없고 한국은 주변의 핵 보유 강국에 중러 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국은 철수하겠다는 주한미군에게 임대로 핵 배치는 커미션이 대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로 적을 핵 공격으로 받았을 때 자체 내에서 핵 발사를 결정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와 함께 한국의 핵 개발에 미국이 적극 참여해서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 그 핵 공유 구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한국의 그 핵 보유가 미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우리 한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핵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핵 보유국으로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핵을 보유하게 될 때까지는 뭐 미국이 그것도 미국 국회에서 이제 이게 다 뭐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이미 가져갔네요. 핵 재배치에다 다 가져갔던 그런 것들을 또 가져오겠다 하는데 우선은 그 재배치 해놓고 뭐 주한미군 철수해도 그 재배치하고 그 담당자만 주요 임무 한 사람만 소수 있고 우리나라가 관여하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핵을 개발해서 핵 보유국이 된다면은 그 핵 보유국이 민주주의 나라인데 뭐 태평양 뭐 인도양을 이렇게 아우르고 뭐 일본과 호주와 우리 한국 미국이 다 같이 그거 하는 건 나쁠 적 없죠. 근데 미국이 철수하겠다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럴 바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가까운 뭐 북한하고 같이 우리가 동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나는 오늘 뭐 우리 한국은 어차피 핵을 가지면은 미국과 관계나 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미 공화당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인도태평양 핵 공유 구축 공론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